있을 때 있는가, 어떤 것이 있는가, 네가 하는 어떤 것이 있는가, 모아볼게. 도끼. 헬프 목조어대의 동사는 나온다겠지? 네가 공부한 걸 돕기 위해. 뭐 할 때? 네가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 다가오고 있는. 그치? 몇몇 사람들은 선호하는데 뭘 선호해? 정말로 조용한 장소를 가는 걸 소용하죠. 관계부사죠? 그러면 질문 좀 안전하지.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근데 어떻게 집중할 수 있는? exclusive를 이야기. exclusive는 뭐죠? exclude가 배제하던데. 그죠? 뭔가를 다 배제하고, 딴 걸 다 배제하고. 뭐죠? 오로지 독점적으로 이런 얘기죠. 그들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가는 걸 선호하죠. 그러나 요즘에 학생들은 또한 사용하고 있는데 뭘 사용하고 있다? 배경소음을 사용하고 있다. 뭐하기 위해? 키베이 소음기에 A가 B형을 막다. 네, 그리고 수동태라지? 개피필 수동태입니다. 네, 뭐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들 자신이 산만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배경소음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네? 배경소음은 리포트 언급하고 말하는데 뭘 말하는 거야? 조용한 소리를 말하는 거야? 네가 뭐 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너의 주위에서 뭐 할 때? 네가 집중하고 있을 때 다른 곳에 그러니까 음악을 살짝 틀어놓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것을 의미할 수 있지 뭘 의미할 수 있어? 소리, 사람들의 소리, 뭐 하는 사람들? 부드럽게 말하고 있는 카페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포함할 수도 있고 그리고 파도의 소리, 뭐 하는 그 찰랑거리는 어디에 찰랑 부드럽게 해안에서 찰랑거리는 파도 소리도 포함할 수 있는 거죠. 때때로 배경소음은 또한 아 이거 앞에도 나왔는데 또 나왔네요. 리포트 ASB의 수동태 형태 아까 봤지? A를 원래 리포트 ASB라고 해서 A를 B라고 언급하다 말하다 이 토익이 많이 나오거든. 근데 여기서 계속 두 번째 나왔는데 A를 B라고 언급하다 말하는데 수동태로 쓰인 거야. 배경소음은 말하여지는데 뭐라고 말하죠? 네, 백색소음이라고 말해주기도 하죠. 그러나 이 백색소음은 실제로 가진데 뭐라고 하죠? 더 과학적인 정의를 갖죠. 그래서 언급하는데 뭘 언급하는 거야? 소리를 언급하는 거죠. 어떤 소리? 만들어지는 소리죠. 뭐였을 때? 다른 소리의 주파수가 합쳐졌을 때 만들어지는 소리를 네, 백색소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과학적으로 들리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난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그것은 유사한데 뭐랑 유사해? 그 화이트 라이트를 뭐라고 하니? 하얀 빛을 뭐라고 하니? 백열광. 백색광? 백색광? 백색광 괜찮네. 오, 백색광. 오케이. 백색광과 유사하죠. 그리고 백색광이 뭘 담고 있어? 모든 다른 색깔을 담고 있는 거죠. 스펙트럼에. 빨간 옷처럼 다 담고 있는 게 백색광 그 얘기하는 거죠. 아시죠? 네. 다음에. 요즘에 몇몇 학생들은 뭐하고 있냐면 머물고 있는데 집에 머물고 있죠. 그리고 가고 있는데 커피숍에 가고 있죠. 도서관에 가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듣고 있는데 배경소음을 듣고 있죠. 뭐 같은 소리 같은 네, 떨어지는 빗소리 같은 또는 캠프파이어에 타는 소리와 같은 그리고 반복적인 전자소음 같은 어디에? 그들 헤드폰에 몇몇 학생은 주장하죠. 뭐라고 주장하냐면 배경소음이 도와준다고 주장하죠. 뭘 도와줘? 그들이 네, 안정을 취하고 집중하는 걸 도와준다고 주장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뭐하기 때문이야? 드라운 아웃 다른 것들을 드라운하기 때문이야. 드라운 아웃이 뭐니? 원래 드라마는 익사하다, 익사시키다는 뜻이지, 원래 뜻이. 근데 뭐야? 더 성가시게 만드는 소리, 귀찮게 만드는 소리를 뭐 하기 때문이야? 드라마 아웃. 다 잠겨버릴게 하고, 이게 뭐야, 아니, 여기다. 들리지 않게. 이거 완전 유력한 거지. 익사시켜버리기 때문이죠. 그죠? 몇몇 연구가 보여줄 대자를 보여주는데, 네, 그것은 만들 수 있대. 뭘 만들 수 있어? 학생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이게 보호자리죠? 어떻게 만들 수 있어? 더? 산만하게 만들 수 있고 더 anxious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배경소음은 아 이것도 이 부분부정 이번에 중요하지 부정어 다음에 에브나스가 부분부정이지. 그래서 백색소음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니다. 좋은 사람도 있고 좋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죠? 근데 아마 그것은 효과가 있을 텐데 너에게 효과가 있을지 모른다 이런 얘기죠.